Welcome to my playground. 너와 함께라면 어디든지 언제까지라도 같은 곳을 바라봐. 같이 들어 헤라의 보이는 라디오. 눈 비벼 크게 떠 보아도 보이지 않는 질긴 끈 하나. 너는 나의 태초의 바람, 산맥을 가르고 바다를 가로질러 내게로 왔구나. 김지연 시인의 인연이라는 시 구절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마치 미리 정해져 있던 것처럼 어느 날 운명처럼 나에게 찾아와준 사람들. 사랑하는 이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떠올리다 보면 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수십억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지구에서 어떻게 너와 나, 우리가 만나게 되었을까 하고요. 저도 우리 청취자분들과 이렇게 만나게 된 게 정말 감사하고 행복하면서 신기할 때가 많아요. 사람의 관계란 우연히 만나 관심을 가지면 인연이 되고 공을 들이면 필연이 된다고 합니다. 스쳐 지나갈 수도 있었던 만남에 애정과 시간을 들여 인연이 되어준 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시간을 자주 가져야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해찬 라디오도 신선한 가을 바람과 함께 여러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오늘 헤라와의 만남이 처음이신 분들도, 잊지 않고 다시 찾아와 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리 오늘의 소중한 인연을 오래오래 이어가 봐요. 이곳은 37.5MHz 해찬 라디오. 오늘 썬디의 첫 추천곡은 NCT 127의 시차입니다. 안녕, 좋은 아침이야. 어젯밤 잠은 잘 잤니? 내 하루도 괜찮았지? 여긴 별이 잘 안 보여. 너 있는 곳은 좀 어때? 화창하면 좋을 텐데. 멀리 있어도 함께인 거야. 그래, 넌 너의 낮에, 너는 나의 밤에. We got each other. 벌써 7번째 만남입니다. 첫 곡으로 감성 가득한 NCT 127의 시차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일까요? 네, 바로 대명절 추석입니다. 추석 선물처럼 반가운 오늘 해찬 라디오는 총 3부로 진행되는데요. 1부는 떠나자 추석 트립, 2부는 레모네이드 제대로 건드렸어요, 3부는 우리 다시 만나는 날로 알차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1부에는 추석에 관한 이야기들을 해볼까 합니다. 네 분의 게스트분들과 함께 하는데요. 다같이 연휴 계획도 들어보고 고향 이야기도 하고 덕담도 나누면서 듣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2부는 레모네이드 제대로 건드렸어 유 코너인데요. 답답하고 짜증나고도 화가 났지만 차마 화는 낼 수 없었던 여러분들의 일상 속 사연을 보내주시면 레모네이드처럼 아주 시원하게 대신 환해드리겠습니다. 다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해시태그 시즌이 제대로 건드렸어요 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3부에는 드디어 이분들을 모셨습니다. 아, 너무 어려웠어요. 시즌이들과 다시 만난 NCT 127의 세 번째 정규 앨범 스티커를 준비하며 있었던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보려고 하니까요. 오늘 마지막까지 꼭 썬디와 함께 해주세요. 그럼 오늘 헤라는 이 노래와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CT 127의 로드트립. 떠나볼 트립, 우리만이 아는 곳으로. 어디든지 가고 싶어, 손을 꼭 잡고. Yeah. A thousands of miles, 정해진 건 없어. 맘이 가는 대로 멈추지 마. 어디든지 가자, road trip. 한적한 이 도로 위 깨우는 엔진 소리. 더 저런 느낌, baby, can't sleep. 아, 펼쳐진 하늘까지.
Sing along 더 큰 소리로 하는 날 어디로 갈까 아직 모르지만 난 이대로만 어디든 너만 있으면 돼 떠나보긴 우리만이 아는 곳으로 어디든지 가고 싶어 손을 꼭 잡고 네, NCT 127의 로드트립 듣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라면 특별한 곳으로 떠나지 않아도 함께 있는 그 순간 자체가 행복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명절이 되면 오랜만에 떨어져 지내던 가족들 얼굴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야 하는데 또 이런저런 사정으로 가족들과 만나는 것 자체가 어려운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번 연휴에 어디론가 떠나지 못하시는 분들도 이 노래와 함께 가볍게 여행 가는 기분 내면서 아쉬운 마음 조금 달래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자, 제가 노래 듣는 동안 또 게스트 분들이 이렇게 자리에 와주셨는데요. 아, 오랜만이에요. 네, 오랜만입니다. 다들 한복 되게 예쁘게 차려입고 오셨네요. 아, 오늘의 사복인데. 네, 우리 정우 형부터 한 분씩 소개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고 저 정우가 돌아왔으니까 해찬 라디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추석인데 또 명절처럼 또 오랜만에 돌아온 해찬 라디오에 또 오랜만에 돌아온 저희 NCT 127인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마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잔입니다. 이렇게 또 선디와 함께 라디오를 할 수 있다니 전 참 기분이 좋네요. 오늘 많은 분들이 또 명절 잘 보낼 수 있도록 우리도 맞습니다. 토크 재밌게 해봅시다. 재밌게 해봅시다. 네. 네. 네, 해찬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현입니다. 오늘 굉장히 추석답게 풍성한 그런 또 라디오를 함께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은 지금 추석 특집 37.5MHz 해찬 라디오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네 분과 함께 추석 트립 떠나볼 건데요. 추석하면 역시 긴 연휴가 기다려지죠. 청취자분들도 멋진 연휴 계획 세우셨나요? 네. 네, 아무래도 이번 연휴는 많은 사람들이 또 모일 수 없다 보니까 조촐하게 가족들과만 시간 보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저는 아무 생각 없이 특집 영화 한 편 보면서 에너지 충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괜찮네요. 네, 게스트분들은 어떻게 이번 연휴에 뭐 생각해 두신 게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가족들 오랜만에 네. 보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그렇죠, 그렇죠. 영광굴비 하나 뜯고 아~ 약간 이런 바이브. 추석엔 또 뭡니까? 송편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송편 한번 빚어야죠. 빚어야죠. 빚어서 같이 오손도손 먹지 않을까 생각을 오손도손. 해봅니다. 네. 이번 추석 때 저희가 네. 쉰다면 저도 일단은 부모님과 좀 많이 좀 배부르게 먹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나서 정우 가족이랑도 밥 먹을까 생각하고 있었어요. 에? 갑자기요? 왜요? 아, 그냥 갑자기 생각났어요. 근데 뭐 먹고 싶어요, 제일? 진짜 갈비. 갈비. 갈비 육즙은 보이는 갈비. 알죠, 알죠, 알죠. 근데 마크가 방금 그 정우 집 가족이랑 같이 밥 먹고 싶다는 얘기를 네. 했는데 정우 귀가 왜 이렇게 빨개지는 건지 궁금해서. 귀요? 얘기했던 네. 건데. 아, 맞아요. 얘기했었어요. 아, 근데... 아까도. 그러니까 마크랑 아 말만 하는 줄 알았는데 약간 진심인 것 같아서 놀라서 빨개진 건지 진심이었습니다. 아니면 왜냐면 네. 사실 예전부터 뭔가 갈까 막 그랬었는데 그래서 네. 뭐 그냥 시간 기회가 된다면 마크랑 같이 밥 먹을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잔이 형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뭐 현실적으로 아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뭐 안무 연습하고 있지 않을까. 아 네. 그게 제가 favorite한 그런 그쵸. 거거든요. 제가 네. 제일 Is that the favorite thing you want to do? 그쵸. 네. 진짜 재현 씨는요? 저도 뭐 만약에 쉬게 된다면 그냥 정말 제가 가장 favorite 하는 무언가를 하고 있지 않을까. favorite 네. 뭐. 가장 좋아하는 거 쉬면서 네. 하면서 시간 보낼 거 힐링이죠, 힐링. 네. 아니, 썬디는요? 네. 저도 맛있는 거 먹을 것 같아요. 저는 할머니가 끓여주시는 소고기 묵국이 제일 먹고 싶습니다. 와, 그쵸. 아니 또 안 그래도 아까 정우 형이 또 송편 얘기를 했잖아요. 네. 뭐 어떻게 각자 좋아하는 송편 취향이 있을까요? 그 안에 꿀 들어간 와 나 진짜 방금 이 얘기하려 했는데 꿀떡 스타일 꿀송편? 약간 깨송편? 그쵸. 아 약간 저는 꿀송편이 좋은 것 같아요. 꿀송편 그 꿀송편에 그 깨가 깨도 약간 그러니까 그거다 맞아, 맞아, 그거. 흰색
그건 나, 꿀떡 아니야? 난 꿀떡? 그건 것 같아. 꿀떡 느낌으로. 꿀떡인가? 저는 그냥 네. 떡이 그냥 초록색이면 돼요. 아, 아, 네. 아 흰색 떡 안 좋아해요? 아니요, 그냥 초록색 떡이 더 맛있어. 맛있게 아.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오. 오, 그럴 수 있죠. 저도 네. 뭐 예를 들어서 하얀색 뭐 한 두세 개 정도 먹으면 쑥떡 하나 이렇게 아, 비율을 좀 맞춰서 오, 네.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쑥떡 들어가게끔 네, 약간 쑥떡 넘어가고 또 그렇게 뭐 세 개 먹었을 때 쑥떡 하나 네. 빨간색 아 딸기 맛이 아 핑크색 떡 먹었을 때도 아. 뭐 한 두 개 먹고 쑥떡 하나 아, 핑크색이라서 딸기 맛이 나는군요. 아 잠깐 착각했어요. 네. 괜찮네요. 귀여웠어요. 어, 어떻게 또 직접 만들어 보신 적이 있어요, 송편을? 어릴 때? 어릴 때. 네. 나중에 장학간에서 사온 적밖에 없었어. 역시 송편은 사 먹는 게 맛있다. 그렇지. 아, 네. 그렇습니다. 네, 추석에 고향을 또 내려가다 보면 아무래도 좀 막히잖아요, 차가. 네, 또 그렇죠. 휴게소에 꼭 들려서 이제 휴게소 음식을 좀 먹게 되는데 네. 꼭 이거 이 휴게소에 가면은 이거 안 먹으면 휴게소 안 간 거다 싶은 게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회오리 감자. 회오리 감자. 아니지, 그거지. 그 호두 과자, 호두 과자, 어. 델리만주 막 이런 거. 어, 그렇지. 또. 저는 핫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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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이요? 뭐가 있죠? 저는 거의 다 얘기했어요. 네, 거의 다 뭐 이런 거랑 뭐 마실 거 같은 거 꼭 하나. 아, 아니면 도넛.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 뭔가 이제 차에서 뭐 이렇게 군것질 거리 이런 거를 산다. 아니 저는 며칠 전에 휴게소를 간 적이 있는데 이제 촬영 때문에 갔는데. 거기 휴게소에 삼겹살 김밥을 팔더라고요. 우와. 근데 거기에 이제 뭐 고추냉이를 넣은 버전도 있고 그냥 삼겹살 버전도 있는데 고추냉이는 품절이 된 상태였더라고요. 아. 그래서 먹었는데 와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게 넘버원이 됐어요. 삼겹살 김밥 꼭 한번 나중에 있으면 드셔보세요. 다음은 또 이제 집집마다 추석을 보내는 법이 추석. 또 다르잖아요. 네. 어떻게 네. 뭐 차례를 지내는 집도 있고 뭐 농사를 짓는 집은 뭐 일손을 도울 수도 있고 또 우리 집은 뭐 추석에 이건 꼭 한다 하는 게 있을까요? 아 뭐 잔영이랑 마카 형은 뭐 땡스기빙 데이 때 뭐 이렇게 보냈다 싶은 거나 그런 게 있을까요? 뭐 땡스기빙은 무조건 터키인데 네. 그냥 진짜 추석을 오늘은 추석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 아까도 막 얘기했던 그 육즙 나오는 갈비 있잖아요. 갈비. 우리 엄마가 진짜 그거 잘 만들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갈비 먹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또 형이랑 제 친형이랑 저는 음식 그 테이스트가 달라요. 솔직히 네. 잘 안 맞을 때 많아요. 근데 그 갈비는 형도 좋아하고 나도 약간 그건 진짜 아. 모두가 좀 좋아하는. 그렇죠, 그렇죠. 그럼 고기는 진리죠. Yes, yes. 또 뭐 어떻게 지내는 방법 있나요? 저희 집은 따로 딱히 솔직히 말하면 하는 건 없는데 그냥 가족들끼리 만나서 네. 얘기하고 밥 먹고 같이 먹고 오랜만에 보는 친척들, 사촌들 이게 만나서 오손도손 네. 얘기하면서 맞죠, 맞죠. 송편 뜯고. 갈비 네. 뜯고 네. 소고기 묵국 뜯고 아침 6시 일어나 깨털어 밥 먹어 이런 바이브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가지고 제가 소밥조 개밥조 이 바이브이기 때문에 래퍼다 진짜. 그래서 그냥 추석 특집 영화 보면서 네. 추석 특집 영화 하잖아요 보통. 맞아요 맞아요. 되게 재밌는 네. 거 많이 하는데 아 그치 인정, 인정. 그래가지고 그런 거 보면서 네. 뭔가 맛있는 거 먹으면서 얘기하는 네. 그렇게 보내는 거 같아요. 재현 씨는요? 저도 아까 사실 그 추석 특성 영화를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보고 저희 집은 또 이제 친척들이랑 가족들 모여서 제사를 지내가지고 아. 제사 지내고 또 사촌 동생들이랑 어디를 놀러 간다든지 아니면 뭐 이벤트 같은 짧은 그쵸, 그쵸.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다 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게스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좀 가족들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오. 또 사실 추석 가서 우리 할머니 음식도 너무너무 먹고 싶고 네. 자 이쯤에서 다음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추석에 오랜만에 가족들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할까요? 우리 가족들 더 잘 되길 바라며 덕담을 나눠봅시다. 혹시나 이번 명절 때 또 가족을 만나지 못하시는 청취자분들께서도 남은 한 해도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바라며 저희들이 덕담 릴레이 대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간단하게 룰 설명드리자면요. 아, 게임이군요? 네 게임입니다. 또 서바이벌이죠. 시장에 가면 게임 다들 아시나요? 시장에 가면 네 맞습니다. 앞 순서에서 나왔던 덕담을 쭉 말한 뒤 본인의 덕담을 해주시면 되는데 앞서 말했던 덕담을 까먹거나 순서를 틀리거나 시간 안에 새로운 덕담을 하지 못하면 탈락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재현이 형이 건강해라고 했어요. 그러면 잔이 형은 건강하고 행복해. 그럼 저는 건강하고 행복하고 맛있는 거 많이 먹어 이렇게 쭉쭉 이어나가는 거죠. 대결 우승자 1인에게는 저 썬디가 특별히 사비로 준비한 한우? 네 추석 선물 세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한우다 한우 각이다. 진짜
대박이다. 아, 게스트 이런 분들이 오셨는데 이 정도 해야죠 제가. 하지만 또 그냥 주면 재미가 없죠. 선물에 실용적인 생필품 세트부터 맛 좋은 고급 과일까지 또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총 4가지 선물 중에서 단 한 가지만 랜덤으로 선택 가능합니다. 내 마음에 쏙 드는 선물을 뽑아야만 기분이 좋겠죠?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누구부터 해볼래요? 누구 시작으로 할까요? 이건 아무래도 저부터요. 네. 찬이 형부터. 네. 어떻게 시계 방향 아니면 시반방? 시반방. 시반방. 오케이. 찬이, 재현, 정우, 마크, 해찬 순이에요. 네. 네. 시작. 아, 근데 썬디는 안 하시나요? 아, 저도 해요. 아, 해요. 오케이. 네. 제 사비지만 제가 선물 고를 수 있어요. 이렇게 아니야? 이쪽인데요. 아, 이쪽 이렇게네요. 네. 아, 죄송합니다. 아, 그러면 이게 어떻게 불러요? 그냥 그냥 노래가 돼요. 내가 봤을 때 시장에 가면 이게 필요해. 그러니까 추석이 되면. 오케이. 그래, 추석이 되면으로 하자. 오케이, 시작. 아, 이거 아니야? 추석이 되면 건강해. 아, 잠깐만. 아, 내가 봤을 때 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괜찮잖아. 추석이 되면 건강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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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다시. 시작. 추석이 되면 건강해지고 추석이 되면 건강해지고 더 행복해지고 추석이 되면 건강해지고 더 행복해지고 더 귀여워지고 추석이 되면 건강해지고 더 귀여워지고 더 행복해지고. 아니야, 이미 끝났는데. 아니 왜? 아니 근데 진짜 정우 씨 죄송한데 네. 탈락. 오케이, 탈락하자. 아, 이거는. 자, 이번에 그러면은 마크 씨부터 할게요. 아, 이거는 아, 재현 형부터 할게요. 알겠습니다. 재현이 아직 한 번도 리스타트 못 했어요. 아, 나 이거 왜 이어서 아, 처음부터. 아니, 처음부터. 시작. 추석이 되면 키도 더 크고 추석이 되면 키도 더 크고 돈도 많이 벌고 추석이 되면 키도 더 크고 돈도 많이 벌고 아프지 말고 추석이 되면 키도 더 크고 돈도 많이 벌고 아프지 말고 귀여워지고 추석이 되면 키도 더 크고 돈 많이 벌고 아프지 말고. 아, 이거 너무 레이백. 아프지 말고. 레이백, 레이백, 레이백. 아, 아깝네요. 건강이랑 아프랑 동시에 나왔어. 건프지 말고. 건프지 말고. 자, 아, 이거 생각보다 어렵네요. 솔직히 이게, 네. 이게 시장에 가면 보다 더 어려운 거야. 맞아요, 시장에 가면 보다 더 어려워요. 그러면 아이템이 아니라 이건 문장을 하는 거여서. 맞아요. 끝까지 가요? 네, 더 가겠습니다. 오케이, 끝까지. 시작. 추석이 되면 라디오도 잘 되고. 왜? 막 덕담이잖아. 그래, 라디오 잘 돼.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부터 그럼 이어갈게. 덕담 아니야? 맞아요. 그래. 추석이 되면 라디오도 잘 되고 건강해지고 추석이 되면 라디오도 잘 되고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고 추석이 되면 라디오 더 잘 되고 건강해지고 추 행복해지고 가가 좋아. 와, 이게 지금 다 네 번째에 걸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 자, 추석이 되면 현명해지고 추석이 되면 현명해지고 성숙해지고 추석이 되면 어어어아 이거 진짜 틀렸어. 아니 잠깐만, 이거 옐로 카드 두 개야. 까먹었어. 옐로 카드 이거 맞는 거 까먹었어. 까먹었어 진짜로. 제가 고를게요. 네. 옐로 카드. 어, 어떻게 이렇게 지지. 아, 웃겨서 까먹었어. 제발 생필품, 제발 생필품, 제발 마크리 생필품. 좋아할 수도 있어. 맞아요. 나는 개인적으로 이거다. 그거 내 생각에 과일이다. 와, 나 근데 진짜 과일 좋아하는데. 이거 치약이다. 치약은 그럼 우리 나눠 쓰자. 지금 뜯어도 될까요? 네, 뜯어봐 주세요. 자, 과연 무엇일까요? 따단 딴 따단. 과일. 와, 샤인머스켓. 와, 나 이거 진짜 가져갈게요. 아, 진짜 가져. 아, 근데 진짜. 아, 샤인머스켓 부럽다. 한 송이만 주라. 축하드립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덕담왕은 마크 씨가 됐습니다. 자, 오늘 나누었던 덕담들이 모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담도 하고 선물도 나누고 이렇게 네 분이 함께 해주셔서 더 풍성한 추석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한 분씩 소감 들어보면서 1부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우 씨! 아, 네, 오늘 이렇게 썬디와 함께한 시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요번 추석도 즐거운 풍성한 한가위 여러분들도 같이 보내시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이번 저희 정규 앨범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스! 예, yeah, 다마크 씨. 네, 이렇게 또 해찬 라디오에 나올 수 있게 돼서 너무 재밌었고요. 아, 추석인 만큼 여러분들 굉장히 그냥 몸도 마음도 따뜻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가족분들과도 특히나 좀 사랑스러운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배 터지게 많이 많이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많이 먹어요. 네, 이렇게 또 해찬 라디오 나와서 서로에게 덕담을 서로에게 해줬는데 또 우리 청취자분들도 우리 덕담 들으면서 본인들에게 하는 말이라고 또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네, 다음 기회에 또 나와서 더 좋은 얘기를 많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청취자분들 고마워요. 추석 많이 행복하게 보내요. 와, 진짜 역시 근데 왜 아니 그러니까 잔이형 말하는 거 스윗이 100여 있어. 소이. 아니 진짜. 자스 스윗. 약간씩 약간 슈거가 있어 항상. 이제 항상 슈거가 있어. 박 슈거. 파파 슈거. 잔이형. 파파 슈거. 박 슈거. 야, 진짜 형팔 귀여워 진짜. 네. 자, 다음 재현 씨. 아, 썬디 씨, 썬디 씨. 제디 씨. 네네. 제디 씨, 아, 네, 제디 씨. 아, 함께해서 너무 좋았고요. 네. 또 정말 우리 청취자 여러분, 정말 추석 풍성하게 보내시고 가족과 소중한 사람들과 좋은 시간, 따뜻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네, 이렇게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눠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저는 게스트 분들 보내드리면서 1부 마지막 곡은 NCT 127의 아, 이 노래가 또 추석에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이 뭔가 감수성 풍부한 일 가을 바이브. 네, 레모네이드 들려드리겠습니다. 오, 상큼하다. 레모네이드 레모네이드 제대로 건드렸어요. 또 뒤로 숨어서는 타이핑 너무 쉽게 보였고 그만 더 들어댈 타이밍 yeah. 드러내 real name 가짜는 걸러내 try it break it he's gone 왜 나를 찾아보다 밤새 가짜 인정해서는 너무 관심 서둘러 숨겨봐도 달러 내가 proof 거짓변명 따윈 던져 to the roof I'm sipping all day 너네 다 죽었네 그쳐 내 눈에 Lemonade Taste like lemonade 저어난 hurricane 안 들려 네 목소리는 noise Taste like lemonade 짜릿하지 everyday 삼켜버려 got me feeling good Taste like lemonade 휘저어난 hurricane 안 들려 네 목소리는 noise Taste like lemonade 짜릿하지 everyday 삼켜버려 got me feeling good 달려갈락 소금차 무대를 터뜨릴라 cherry bomb 퇴근하자 나의 regular You can catch me cause I don't wait Hold up, hold up. 듣고 싶겠지? 네, NCT 127의 레모네이드 듣고 오셨습니다. 노래가 정말 cool하네요. 네, 2부에 준비된 코너가 바로 레모네이드 제대로 건드렸어요 인데요 네, 우리 청취자분들이 정말 고구마 먹은 듯한 사연을 많이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아주 시원하고 강렬하게 여러분의 답답함을 날려드릴 게스트 네. 분들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유타 형부터 소개 한 번씩 부탁해. 네, 안녕하세요. 37층 MHZ 해찬 라디오의 트롱 유타입니다. 잡다드리겠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도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태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테일입니다. 네, 요즘 어떻게 다들 지내지고 계신가요? 저희 뭐 다 똑같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컴백 네. 준비 열심히 하고 네. 또 컴백 활동 중이죠? 네, 좋아요. 네. 네. 아, 또 도영이 형은 뮤지컬 하고 계시고 또 유타 형은 그 라디오 계속 하고 계시고 아, 맞습니다. 네. 또 우리 태용이 형은 또 요즘 수우파 네. 하고 네. 계시잖아요. 슈퍼. 태일이 형은 뭐예요? 저는 수우파 보고 있어요. 보고 있습니다. 네. 태일이 형이 요즘 그래서 네. 수우파 보면서 네. 이제 그 트워킹이라는 춤이 있거든요. 그거를 저랑 계속 같이 네. 연습하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네.
다음에 꼭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릴게요. 네, 한번 자리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네. 연습하고 올게요. 제대로 된 무대에서 한번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또 아까 1부에서는 또 덕담 대결을 해서 추석 선물을 드렸었거든요. 네, 2부에서는 가장 시원한 답변을 네. 해주신 분께 네. 추석 선물 세트를 고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 시원하게 오늘? 네, 그렇습니다. 진짜 시원하게. 시원하게. 네, 그래서 저희가 미리 받아본 사연을 약간 꽁트로 각색해봤는데요. 자, 그럼 이동혁 팀장님께서 보내주신 첫 번째 사연부터 바로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썬디. 오늘은 제가 인생 첫 알바를 도전했다가 겪은 억울한 사연을 들려드리려고 해요. 와, 오늘은 16번을 떨어지고 드디어 붙은 첫 알바의 첫날이다. 열심히 해야지.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태용씨. 오늘 인수인계 잘 부탁해요. 넵,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수인계를 받고 있던 도중 사장님의 전화벨이 울리더라고요. 아,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번에 면접 봤던 사람입니다. 아, 네. 아, 잠깐만요. 아, 태용 씨. 네, 이거 보고 계세요. 저는 어리둥절 사장님이 주신 매뉴얼을 보며 통화하러 나가신 사장님을 기다렸습니다. 아, 그런데 뭔가 기분이 좀 쎄하더라고요. 아, 태용 씨 오래 기다리셨죠? 아유, 근데 어쩌죠, 태용 씨? 아, 미안한데 그 경력 있으신 분이 오셔서 고용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아, 오늘 한 시간 일하신 거 내가 수당 챙겨 드릴게요. 저는 그렇게 갑자기 첫 출근을 한 지 한 시간도 되지 않았는데 알바에서 잘리게 됐습니다. 네? 아, 아니 사장님. 아, 미안해요. 수당은 바로 이체해드릴게요. 그토록 원했던 알바 자리였는데 제대로 시작도 해보지도 못하고 일자리를 뺏긴 것이 아직도 너무 분하고 억울해요. 대신 한마디 부탁드려요. 아, 근데 이거는 좀... 아, 진짜 이거 좀 사장님이 너무... 진짜 너무했다. 그죠? 응. 아, 근데 이런 경우가 뭔가 엄청 많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럴 그러니까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사실은 아르바이트 구하는 것도 구하는 거지만 맞아요. 되게 어렵기도 하고 이게 사장님들이 어찌 됐든 갑이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사장님, 갑질은 적당히. 시원하네요. 아, 좀 시원하네요. 근데 또 한마디 해주실 분 있으세요? 저걸 이기기가 좀 힘들 것 같은데요. 네. 아, 도영형 갑질은 적당히는 네, 좀 어려워. 도영 또 세게 한마디 잘 해주시잖아요, 사이다 같은. 근데 아, 좀 어렵네요 이거는. 네, 맞아요. 네, 해도 해도 정도가 있죠. 맞아요. 네. 제대로 건드렸어요. 자, 두 번째 사연은요, 황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각색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맛깔나게 아주 저랑 유태형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 제가 대학교 기숙사에 살던 때였어요. 같이 살던 룸메이트가 하루에 두 번 스킨케어를 하는 아주 꼼꼼히 관리를 하는 친구였습니다. 시간 아침 8시, 그 전날 밤 늦게까지 과제를 하고 자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찹찹거리는 소리가 들려 잠에서 깼습니다. 기분 좋다.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겨우 눈을 뜨고 화장대 쪽을 봤더니 룸메이트 친구가 스킨을 바르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관리를 하는 친구구나 하며 눈을 감고 그 친구의 케어가 끝나길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5분 후 이제 세 번째 로션을 발라볼까? 아, 세 번째 로션. 그 후 10분 가까이 그 친구의 스킨케어 루틴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잠을 청해보려고 했지만 반복되는 소리가 저의 신경을 건드려서 잠에 들 수가 없었고 결국 피곤한 상태로 하루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날뿐만 아니라 다른 날에도 친구의 루틴은 계속되었고 저의 생활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화가 났지만 같이 방을 쓰는 친구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기 때문에 차마 말을 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1년간 참았답니다. 이제는 벗어났지만 과거의 친구에게 대신 한마디 부탁드려요. 대신 한마디? 아, 근데 같이 살면 약간 이런 일이 좀 많이 생길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사실 아, 근데 좀 그냥 시원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거죠. 그렇죠, 그렇죠. 시원하게. 그렇게 좋게 얘기를 하면 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도와주겠다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2번, 3번은 자기가 발라주겠다고. 같은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내가 대신 발라주겠다. 찹찹찹찹. 괜찮네요. 아, 그러면 또 되게 유쾌하게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은. 그렇지 않아요? 좋네요. 네. 근데 태일이 형도 한마디 해주세요, 이분께. 저는 화장실 가서 발라라? 네. 그치, 그치. 그쵸, 그쵸. 현실적으로. 네, 유타 형은요. 그만해! 너 얼굴 생각보다 피부 깨끗해? 예뻐. 예뻐. 괜찮다. 괜찮다. 심쿵이다. 네. 네, 이렇게 또 한마디 들어봤는데 자, 다음 사연은 우리 태일이 형이 읽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꿀잼 왕 재밌는 헤라의 DJ 해찬님과 헤라의 잘생긴 게스트분들, 저는 곧 수험생이 될
18살 TT입니다. 저는 2020년 말부터 경찰대학교 입학을 준비 중이에요. 와우. 많은 난관을 거치고 공부도 잘해야 하게 잠을 줄여가며 밤을 꼬박 새며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많이 응원해 주시지만 주변의 시선이 신경 쓰일 때가 많아요. 최대한 앞만 보려고 했지만 들리거나 보이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너가 노력해도 그 결과는 힘들 거야 라는 말이나 과연 너가? 라는 시선이 너무 신경 쓰여서 저도 제 자신을 의심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노력해도 힘든 걸까? 라는 생각도 들어서 부정적인 말과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한마디도 못했어요. 제가 그 사람들에게 확신을 갖고 얘기했다가 결과가 좋지 않다면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질 것 같아서 선뜻 말할 용기가 나지 않더라고요. 자신감이 없는 제가 너무 답답하고 짜증나고 화가 난 사연을 조심스레 보내봅니다.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정규 3집 스티커 대박 기원 127분들은 원하시는 목표를 꼭 이루셨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아프지 마시고 행복하세요. 아 근데 이거 느낌 알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이런 거 느낌 알아요. 뭐 꿈을 향해 가고 맞아요. 있는데 맞아요. 이제 주변에서는 이제 뭐 좋은 말보다는 그쵸 어 너가 될 수 있을까? 뭐 안 될 걸? 이런 네. 뉘앙스인 거잖아요. 근데 네. 뭐랄까 사실 그런 근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만약에 정말 꿈을 맞아요. 이뤘을 때는 과연 어떻게 그 얘기를 하실지가 굉장히 네. 궁금한데 다들 그런 경험이 있나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은 꼭 말해놓고 기억도 못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감정 없이 얘기를 하더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맞아. 사람들 감정에 신경을 쓰면서 시간을 낭비할 바에는 그냥 무시해버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맞아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있어요? 네, 맞아요. 꼭 있어요, 꼭 주변에. 먹무시하세요, 먹무시. 먹무시하셔도 됩니다. 댕무시, 댕무시. 네. 자, 그럼 다음 사연 우리 유타 형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우리 교수님 출근하시면 본인 점심 약속이 있는지 아님 저랑 같이 먹을지 12시 돼야 알려주세요. 저는 점심 약속도 제대로 못 잡아요. 그래도 저는 짬아요. 저는 대학원생이고 조교니까요. 와 예. 조교면은 교수님하고 약간 상사 느낌이시니까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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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을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근데 이 교수님이 약간 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교수님이라 해도 그 시간은 똑같이 주는 건데 그거를 맞아요.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맞추는 게 교수님으로서는 안 될 것 같대요. 그래서 교수님 오. 시간은 제대로 지키세요. 감사합니다. 아니면은 진짜 하고 싶은 말을 익명으로 보내는 거야. 아니면 그 대나무 숲 같은 데다가 아. 누구누구 교수님 그 식사 약속 그 조교님이랑 잡으실 때 빨리빨리 알려주세요 그런 거를 그런데 올리는 거지. 그 조교님이 되게 불편해하신다고 어디에서 전해 들었어요. 막 이런 식으로. 아 그럼 차라리 이렇게 알림을 네. 이 알람 시계를 옆에다 두시는 거 어떨까? 그렇죠. 이렇게 진짜 시끄러운 거. 그러면은 좋아. 그러면 아예 그냥 재밌게. 좋은 생각 났다. 뭐? 그러면은 매일 삼각김밥을 사가는 거야. 저는 점심 삼각김밥만 먹어요를 약간 교수님한테 약간 습관화 시키는 거지. 아 그래서 아 조교는 맨날 삼각김밥을 먹는구나 하지만 나중에 혼자 맛있는 거 먹는 거지. 교수님이 나가시면 저는 아니, 오히려 약속을 먼저 잡아버리는 거죠. 어차피 교수님이랑 먹어야 될 거 교수님이랑 같이 안 먹으면 안 되니까 그냥 좀 일찍 물어보는 교수님 오늘은 짜장면 먹으러 같이 갈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나 약속이 있어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약속을 잡으면 아니, 근데 되니까 조교님은 싫은데 진짜 교수님이 아 그럼 우리 조교가 나랑 밥 먹는 걸 좋아하나? 라고 생각하면서 맨날 같이 먹게 되면 어떡해? 그래서 싫어하는 메뉴를 골라가는 거예요. 삼각김밥 어때요? 컵라면 어때요? 네. 아, 괜찮다. 괜찮다. 그래서 저랑 밥을 먹기 싫어하게 만드는 거죠. 아 괜찮다. 네 그런 방법도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싫어하는 음식을 네 그렇죠 리스트를 짜놓는 거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또 이제 최고의 사이다 왕 레모네이드 왕을 뽑아야 되는데 와우. 어떻게 개인적으로 어떻게 누가 1등인 것 같습니까? 저는 갑질 그게 아, 사실 임팩트로 보나 맞습니다. 오 진짜요? 네. 이거는 솔직히 독보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긴 해요. 사실 네. 제가 1등 하고 싶지만 뭐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뭐 하셨죠 형은? 저요? 뭐하셨죠? 화장실 들어가서 말하는 거. 아 맞아요. 네네네. 친절했다. 태용이 형 이렇게 여기서 선물 하나 골라주세요. 이게 랜덤이거든요. 아 랜덤이에요? 뭐뭐뭐뭐가 있는지는 안 알려주세요? 뭐 고급 스포츠카 자동차 키도 있고요.
네. 들어보고 이런 거 안 되니까. 안 돼, 안 돼. 맨날 불러 주세요. 자. 부럽다. 그것 중에 과연 형은 무엇을 뽑았을까? 과연 바로 풀어? 아, 네, 바로 풀어. 사과 느낌인데. 대 사과 아닌가? 아니야, 고기? 자동차 키도 있고. 자동차 키는 아니겠다, 그거. 과연. 우와. 고기야? 근데 좋다. 시그니처. 아니야. 1회 그건가 보다. 그 뭐? 조리 식품. 조리 즉석. 간편 조리 식품 그런 거 아니야? 아니네, 한우네. 어. 와우. 어, 좋아요. 투자 좀 받았나요? 아, 나 보약 갖고 싶어. 보약이요? 보약이 있어요? 해 드시면 돼요. 근데 이거 하나는 국거리고. 네. 딱 좋네. 아, 맛있겠다. 아, 그러면 또 한 명 더 뽑아서 선물 세 개 중에 1, 2, 3, 4등 가져가면 되는 건가요? 딱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위바위보 하시죠. 진짜로? 네. 안 되면 진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싸. 골라도 돼요? 이 와중에 네, 골라도 잡네. 돼요? 네. 자, 유타 형은 앉아 계셔 주시고요. 네. 자, 이제 자동차 키 현금 따발이 아직 안 나왔어요. 자동차 키 현금 따발? 네. 아, 같이 있는 거예요? 네, 네. 같이 있는데 과연 그걸 고를 수 있을까? 아, 스팸 참치 예상합니다. 스팸 참치? 아, 아니야. 근데 너무 얇아. 아, 알았어, 형 그거. 내가 볼 때 이거 샴푸 현금 수거. 아니 이제 곧 추석이니까 뭔가 추석 선물이랑 비누 이런 거 아니야? 야, 그래서 관련... 나 보약 갖고 싶어. 아 진짜. 그거다 그거. 치약. 형 얇다 얇아. 치약이다. 아 치약이야? 뭔데? 모르겠어요 사실. 어? 어 뭐야? 뭐지? 아 이거 그 미용 향, 그 향초 샴푸 이런 거 아니야? 아 그러네 비누. 아 좋다 형. 나 태일이 형 또 태일이 형. 네 뭐야. 감사합니다. 생활용품. 네, 네, 생활용품. 생활용품이었습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네. 저 부족하거든요, 요즘. 네, 또 이렇게 또 살다 보면 사실 이렇게 좀 답답하고 좀 힘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지만 사실 그걸 또 다 표출해낼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꾹꾹 눌러담는 경우가 많은데 좀 이렇게 가끔은 이렇게 좀 속 털어놓고 힐링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좋습니다. 이제 언제든지 답답한 일 있으면 저희 불러주세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대신 말해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좋아하는 것들에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은 좀 이런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각자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으신가요? 락. 락. 아 진짜 건강하다. 응. 락 듣기. 어떻게 어떤 락 쪽으로 가나요? 헤비 메탈 아니면 헤비 메탈. 뭐? 헤비 메탈. 헤비 메탈. 헤비 메탈 쪽. 갔다가 아 쇼핑도 좋아요. 사실 나 근데 쇼핑은 더 돈이 있어야 되니까 뭔가 돈을 안 들이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나는 좀 많아. 게임? 나는 게임도 있고. 게임도 있고. 뭐냐? 그다음에 그 어항 수면 음악 있잖아요. 나 수면, 나 수면 음악 진짜 많이 들어. 수면 음악이랑 약간 명상하는 걸 좋아하고 나도 유타처럼 막 노래 들으면서 나는 방 청소나 수저 물 갈아줄 때 진짜 약간 힐링이 되는구나. 약간 아니 진짜 저번에 숙소에서 태영이가 TV로 보더라고요. 그 뭐지? 동물 나오는 동물이나 거? 우리의 지구. 그런 거 보더라고요, 태영이. 맞아. 태일이 형도 많잖아. 저는 딱 정말 무난한 것 같아요. TV 보면서 맛있는 거 먹기. 형 운동하잖아. 최고의 힐링이죠. 아 운동도 뭐 운동은 거의 이제 힐링을 떠나서 그냥 제 약간 라이프예요. 그치 루틴. 네, 루틴. 근데 이런 루틴 있는 게난 진짜 좋은 것 같아. 난 예를 들어서 방 청소가 루틴이라 그러면은. 이거 하루에 딱 그것까지 끝내면은 기분 좋게 잘 수 있고 약간 그런 거. 그게 좋다. 아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사람마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뭔가 왜냐면 작은 거 하나 끝내도 뭔가 약간 아 나 그래도 해냈다. 맞아요. 약간 이런 게 좀 스트레스 풀리는 빌 수도 있어요. 도영이도 저는 힐링도 힐링인데 만약에 스트레스를 풀고 싶다면은 그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들을 알 거 아니에요. 사실 그쵸, 본인이 그쵸. 이유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 일 때문일 수도 있고 뭐 그러면은 그 원인이 되는 거를 속으로 욕을 엄청 해요. 그게 또 스트레스 되지 않아요? 아 그래서 그냥 할 때까지 사실 이게 뭐 TV 보고 뭐 향초 틀어놓고 누워있고 뭐 그런 것도 힐링이지만 사실 그거는 스트레스도 안 풀려요 사실. 아 맞아 도영이 근데 그게 보여. 그래서 그냥 속으로 욕을 엄청 해요. 근데 화가 그거에 대한 게 점점 더 커지지 않아요? 맞아. 점점 더 커져서 터트려버리죠. 그냥 뽕! 그래서 그 회피하는 것보다는 약간 이렇게 해버리는 느낌이 화끈하네요. 네, 난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해찬이는 없어요? 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솔직히 멤버들이랑 이제 모든 일을 다 끝내고 숙소에서 뭐 가볍게 이제 뭐 먹으면서 마시는 것도 되게 스트레스 아, 풀리고 맥주 한 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루 종일 이제 게임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제 스트레스를 풀려고 시작한 게임이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그렇지. 그럴 수도 있죠. 요즘 안 받지 않아요? 아 요즘 좀 많이 늘어가지고 기운은 좀 좋은데 네. 아직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거부터가 문제라니까. 그게부터가 문제래요. 이게 잘한다라는 그게 생각부터가 오산이래요. 착각이래요. 어 그래 그건 착각이야 그거는. 네 제가 꼭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 간 줄 몰랐는데 아쉽지만 벌써 이부를 마쳐야 할 시간입니다. 아 시간 네. 정말 빨리 가네요. 맞아요 맞아요. 네 게스트분 이렇게 오늘 함께 해주신 소감 한마디씩 우리 유타 형부터 해주세요. 오랜만에 해찬 라디오 나왔는데 굉장히 되게 재밌었고요. 해찬이가 또 MC를 넣은 것 같대요.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뭐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네. 나와주실 건가요? 네 당연하죠. 아 감사합니다. 다음도 불러주세요. 꼭 네. 부르겠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해찬 라디오 나와서 정말 좋았고요. 네 아직 있었다는 거에 좀 놀랐고요. 사실 저도 놀랐어요. 계속 정말 장수하는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우선은 뭔가 해찬 라디오가 이렇게 또 분위기 반전을 맞아요, 줘가지고 맞아요. 또 맞아. 다시 이렇게 새롭게 편성이 됐다는 네. 게 너무 좋았고 다들 이제 또 한가위잖아요. 네. 다들 즐거운 한가위 보내셨으면 좋겠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건강하시고 예. 내년에도 힘차게 잘 해나갔으면 알죠. 좋겠습니다. 예. 내년이요? 갑자기 내년이요? 내년까지도 아 내년까지도 네, 내년까지도 더 많이 인사하는 거죠. 너무 자연스러워서 넘어갈 뻔했어. 더 많이 챙겨주는 느낌이죠. 올해도 화이팅, 내년도 화이팅. 화이팅. 네. 네. 화이팅. 자 태일이 형.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사이다 멘트를 네. 더 강렬하게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아 맞네. 우선 다음에 또 하게 되면 제가 진짜. 불태워 보겠습니다. 오케이. 추석 한가위 잘 보내세요.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태일이 형, 유타 형, 도영이 형, 태용이 형 보내드리면서 NCT 127의 다시 만나는 날 듣고 오겠습니다. 오. 3부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Bye, 아무렇지 않게 인사한 채 Why 우린 아직까지 닿지 못해 Lie 가끔 거짓말이었으면 좋겠다 생각해 난 같은 꿈이 담긴 눈빛 여전할까 겁이 나 머릿속에 변함없이 항상 여기 있어 난 oh, 약속할게 다시 만나는 날 안아줄게 한마디 말보다 반가운 내 눈물 자 몰라도 이번엔 전화해 내 마음을 너에게 오 약속할 때 다시 만나는 날 So stay 웃어줄게 그 어떤 말보다 So stay 네가 내게 보여준 것처럼 잠시 사이 내가 못했던 말이 자꾸 떠올라만 나를 subway subway 네가 없는 동안에 누구 봐도 어디 가라 멈춰버린 듯 시간이 가 too slow to wait it feeling so hard 다시 널 만날 수 말이다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smile yeah promise you and I 같이 가